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사드 배치 약정 내용을 10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제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내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호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지도부는 지역 내 반대 정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과 여성 지지층의 호감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협의 약정서 내용을 오는 2026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방부가 합동실무단의 과제 자체를 2급 비밀로 지정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